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수백 명의 경찰이 국회 쪽으로 긴박하게 이동합니다.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됐습니다. 아니 여기 안 보여요? 아니 합리적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합리적으로 저희도 지시를 받은 대로 지금 움직입니다. 저희는 지시 안 받아. 저희는 들어가라고 지시 받았어요. 순식간에 국회를 에워싼 경찰. 다섯 개 기동대, 약 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문 열어라! 국민이 죽인다! 국민 안 무섭냐? 아니 국민들 안 무섭냐? 11호 겁나 어? 올라간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집니다. 아니 국회의원 있다고? 의원님 들어오세요. 의원님이시라고. 의원님 들어가셔야죠. 국회의원은 못 들어. 막으면 안 되잖아. 아, 국회의원을 막으면 안 되잖아. 계엄 해제를 하려면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해야 합니다. 의원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주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철폐하라! 비상계엄! 아니, 계엄을 막아야지! 시민을 막으면 어떡해!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앞엔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에 나라 망했다 싶은데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처음에 약간 잘 안 믿기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2024년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과연 옳게 된 사회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주변은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인도를 막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바로 안 책임자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스프레이로 칭해서 저희가 남는 게 아니에요. 긴장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조금만 물론 아저씨가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 계엄 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한 겁니다. 계엄사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48시간 내 파업 의료인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통행이 통제된 거리, 시민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한강. 녹사평이요. 녹사평 혹시 나오세요? 저기서도 못 가게 했어요. 뭐 이쪽으로도 못 오게 하고 일로도 못 가게 하고. 녹사평에서 이쪽으로. 근데 지금 기자분들 오시니까 가게 지금 열어주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뭐 다 검사하고 저 여기 과자 들고 집에 가고 있어요. 가도 돼요? 예, 지금 어디요? 이거 올려주세요. 어디에든. 포고령 발표 후 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본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국회. 군용 헬기가 국회의사당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장갑차도 출동했습니다. 연이어 진입하는 군 수송 차량. 계엄군입니다. 차량 안에서 시민들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박스 있죠, 박스. 저거 5.5mm 실탄이에요. 미쳤어! 저거 실탄을 2중, 3중으로 시건하는 장치고요. 보시면 얘들 지금 야간 투시관 방탄에다 다 달아놓고 보시면 저기 소총 같은 거 있거든요. 지금 문 막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 문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내리게 군인들이. 네, 혹시 모르니까. 장갑차도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출동할 때 뭐라고 나오셨어요? 나와. 나오지 마시오. 차에서 내린 계엄군 무장 상태입니다.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습니다. 시민과 계엄군이 맞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계엄군 얘기를 들으셨을 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감정이 그래도 이건 미쳤구나. 무섭지도 않으셨어요? 약간 좀 다른 생각 안 했어요. 네. 이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아. 빨리 여기 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너무 독단적이고 하나도 시민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합니다.
이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병력은 280여 명. 이들은 가장 먼저 군회의가 열리는 본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들 군인이야 경찰이야? 이네 방장 철수 안 해? 이네 내란 음모로 체포되고 싶어? 이 출입구로 들어가면 본회의장과 이어집니다.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내부 집기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왜 들어가? 왜? 다쳐.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필사적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습니다. 계엄군의 내부 진입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온다. 죽은다. 야, 카톡방에 남겨줘, 지훈아. 온다 진입했다고. YTN 건물 안으로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그 시각 본회의장 입구.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법이 그래.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려는 의원들이 서둘러 본회의장으로 모여듭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응수함이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그 사이 190명의 의원이 의석을 채웠습니다.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겼습니다. 이 상황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그 사이 네.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출입문을 지키는 동안 0시 40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158분 만이었습니다.
이제 와세요. 물러나세요.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던 윤 대통령. 침묵을 깨고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였으며 왜 거기까지 갔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이 아직 사실 그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 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모여야 될 정도의 일은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투쟁 자체를 변화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이 사태 맞아요. 자체는 끔찍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지 3시간 26분이 지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방금 보신 흔들리는 화면들 중에는 저희 제작진이 휴대전화로 급하게 찍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 일하다가 퇴근하려고 막 나서던 길에 그리고 집에 있다가 우리는 국회로 뛰어갔습니다. 시민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한 건 무장을 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유리창을 깨고 민의 전당인 국회에 진입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총 280여 명. 그 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뤄진 조치는 국회 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정문 열어, 정문 열어. 정문 열라고요. 봉쇄를 뚫고 국회로 진입한 190명의 국회의원들. 들어온 분들은 담 넘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온 쪽은 유독 거기서 좀 몸싸움이 좀 크게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급박하게 담을 넘었던 임광현 의원. 여기네요. 여기가 좀 낮고 그래서 여기로 요거 이 자리 아니면 이 돌 위로 내가 넘은 것 같아요. 돌 위로 넘으면서 경찰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고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저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들어온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헬기를 타고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건물 곳곳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특공대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총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겁났죠. 예. 운 좋게 국회 정문을 통해 들어간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갑자기 열린 국회 정문. 계엄 선포에 마음이 다급하기는 몇몇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제하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빨리 모여서 이걸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 추경 원내대표께서 당사로 의원들을 모았다는 얘기에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좀 납득할 수 없었고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것 때문에 계엄 해제 절차가 늦어져서 국민들께 피해가 갈까 그게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좀 마음이 많이 다급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국회로 모인 야당 의원들.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저희 당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를 정부가 막으려 했었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 문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야당 의원들 체포한다, 서른 몇 명을 체포한다 이래서 계엄 해제 요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계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군인들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오시는 만약에 군인들이 더 빨리 왔었으면 국회가 장악되면서 아마 해제 의결 못했을 거예요. 계엄군은 국회의원들보다 한 발 늦게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정예부대로 구성된 계엄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국회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보며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 한 부대는 3층으로 해서 의장실로 진입을 하고자 진행을 했고 한 부대는 1층 또 지하 1층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의원회관으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그 지하 통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수색이지 않습니까? 수색이면 뭐를 찾았겠는가? 사람을 찾았겠죠. 사람을 찾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찾았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초유의 사태. 건드리지 마세요.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지금 사무총장 소속이 어디예요? 누구 명령받았어요? 국회 사무총장이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아니 이제 군인이 왜 왔습니까 여기에? 모두 나가주십시오. 즉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야 카톡방에 남겨주시구나. 공간 진입했다고. 이후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유례 없는 폭력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문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지키들을 문 쪽으로 쌓아서 지금 출입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왜 국회 안에 헬리콥터가 뜨고 또 왜 국회 안에 부대, 군부대, 즉 공수부대가 직접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왜 중무장을 하고 왔는지,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의도성이 답은 있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번에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강하다.
최정의 특수부대로 꾸려졌던 계엄군. 주력부대는 707특임대. 참수부대라 불리는 이들은 대테러 업무나 요인 암살을 수행하는 최정의 부대입니다. 일공수 특전여단은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최정의 군인들이 국회의원보다 늦게 경내에 진입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는 지휘체계의 혼선을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밖에 안 나왔어요. 내용은 11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해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차질이 생긴 거죠. 극소수의 지정된 인원만 알고서 출동을 하다 보니 본인들도 왜 출동하는지 몰랐고, 그러니까 비행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이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공수부대보다 의원과 보좌진이 국회에 먼저 도착하는. 경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봉쇄했던 국회 출입문을 20분 만에 개방했던 경찰. 하지만 30분 만에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하에 국회의원님들과 출입증 있는 분들만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바깥에 국회를 봉쇄하는 임무는 경찰이 맡았는데 그게 뚫려버린 거죠. 요거는 경찰 지휘부 내의 혼선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현장의 경찰은 두 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저기 이렇게 지휘 혼선이 발생이 되면서 계속 경찰들 방침이 바뀝니다. 무리해 보이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은 왜 선포했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소야대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는 게 계엄 선포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하는 배경에서 좀 복잡한 배경이 있겠죠. 그건 저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중소의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법 폭주에 대한 나름 대통령 나름의 고민이 있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이게 의석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사위나 가방위에서 벌어지는 무리한 결정들 이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삭감하고 거의 뭐 국정을 마비시키고 한동훈 대표 표현대로는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야당의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공세에 맞서서 대통령도 초강수. 그래서 충격요법을 줘서 이것을 되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거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오후 긴급 당정회동에서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긴급권의 하나인 계엄. 그 엄중함을 생각했을 때 과연 경고성 조치로 선택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어떤 때, 어떤 목적으로 등장했을까요? We are following breaking news out of South Korea. It is just after 2:30. 세계 주요 외신들도 긴급하게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People, including myself, were looking at their phones and we thought, wait, is this a typo? South Korea? You know, is this North Korea? Is this some sort of mistake that martial law is instituted in South Korea? 과거 정치적 격변기마다 계엄령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last time this happened was in 1979 when the country was under military dictatorship. Martial law. 계엄령을 직접 겪은 시민들은 아직도 큰 상처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경험해본 게 80년도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이죠. 어머니도 계엄 포고령 1호로 충무로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군사재판을 받았어요. 다시는 이 나라가 계엄군에 의해서 유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첫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발동한 박정희 정권의 계엄은 역대 최장인 558일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 선포는 모두 17차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터지거나 정변이 일어나거나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주기 힘든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발동하는 그러한 그 국가 긴급권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재를 하려는 사람들은 혹은 쿠데타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매력적인 수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계엄은 45년 전이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으로 부산 지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조치는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의 발판이 됐습니다. 이번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그는 경호처장을 거쳐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야당에선 이 인사를 두고 계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모든 의혹을 일축했던 김용현 전 장관. 계엄령은 괴담으로 치부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라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다 폐쇄됐다. 관련된 그 내부의 제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접촉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접촉이 있었냐? 충암고를 중심으로 한 특정 항맥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 집행하는 핵심적인 기관들에 다 충암고 라인들을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 충암고 또는 육사 인맥인 군 핵심 인사 3명과 회동했습니다. 이들 모두 이번 사태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누구에게도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최근 이진우 소방사령관, 각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은 2017년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 속 시나리오와 매우 닮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전사 요원을 주요 시설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의도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최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민과 대치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장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언론도 전부 다 비판적이고 반대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군도 다 동의를 안 할 거고 우방인 미국도 여기서 정치적인 불안이 야기되는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가 그 가난한 시절과 달리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국가가 돼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여기 투자를 했습니까? 그 투자자들이 용인하겠습니까? 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수장들은 며칠째 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게 될지, 앞으로 전국은 어디로 요동칠지 아직은 경랑 속입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철폐하라! 계엄의 밤, 국회 앞을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리가 있어요. 거부하실 수 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점점 늘어난 인파. 장갑차를 에워싸고 시민들을 뚫고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들. 아니, 보여줘야죠. 뭐를? 네? 살아있다는 걸 시민들이. 시민들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죠. 야, 끝까지 봐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와야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좀 오늘 보고 가실 예정인가요? 네, 끝까지 있어야죠. 지켜야죠. 새벽이 올 때까지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지켰습니다. 1980년이나 70년대와는 다르게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유튜브를 보고 SNS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빨리 집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저항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확산됐습니다. 다음 날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계엄령이 내 일상의 장면으로 나올 거라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고 이 안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적인 질서가 작동한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은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관의 육군 박안수 대장이 임명이 됐고요. 자, 계엄사가 얘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1항.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회의 문을 부수고 무장한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 부산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러한 그리고 전시도 아닌데 혹은 그에 유사한 사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발령될 수가 있는가 참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포고령 5항도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 명시한 것입니다. 왜 전공의가 들어갔을까? 일단은 팩트가 틀려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전공의는 파업 중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직을 하고 이미 사직서도 수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동안의 노조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들 있잖아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단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처단이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계엄포고령이나 긴급조치에 있던 내용인데 처단한다. 아니, 처벌한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착오적이에요.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불과 몇 분 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290여 명의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당직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계엄군.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대통령이 나를 견제하는 다른 헌법기관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회 같으면 의결을 못하게끔, 선관위 같으면 제대로 된 선거관리를 못하게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게 사실은 실제에서는 헌법유린이고 내란인 것이죠. 대통령을 즉각 자진 사퇴하라! 사퇴하라! 야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야당 의원 전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개헌과 개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계엄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요건에 맞지 않는 이 계엄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드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습니다. 친 한동훈계로 알려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대통령이 아닌 야당에 있다며 탄핵은 친북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잘 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 소추문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은 막겠다 했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 이후 시시각각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고비에 섰습니다.
뭐 이건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 방법, 비상계엄이란 방식으로 푼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좀 분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차분하게 헌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고 대통령 수용했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단단하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6%로 반대인 24%를 압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내란죄에 해당한다가 69.5%야, 해당되지 않는다가 24.9%였습니다. 계엄의 밤, 국회 앞에서 우리가 만난 시민들은 45년 전을 떠올리며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지만 그때와 달리 국회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무효화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에 대항하고 시시각각 SNS로 생중계되는 계엄을 지켜보며 달라진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후퇴시킨 듯했던 비상계엄 사태.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피땀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